BA1용 개량 백신이 오는 10월 이후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현 우세종인 BA5용 백신은 연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 자정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. 우선 오미크론 변이용 개량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어떻게 나왔습니까? 그러니까 4분기라고 정부가 밝혔거든요.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에는 이제 언제든지 도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사의 BA1용 1차 개량 백신에 대해서 식약처 심사가 진행 중인데 9월 중에는 품목 허가, 즉 사용 승청에 대한 승인이 나올 것으로 정부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제 10월 중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. 현재 1차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서 BA1에 대해서는 두 제약사 제품 모두 1.7배 전후의 높은 면역 능력을 보였고 네. 특히 화이자 제품이 화이자의 1차 개량 백신이 현재 우세 중인 BA5 변이에 대해서 모더나 백신보다 더 높은 2.6배 정도 더 강한 항체 생성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관심은 지금의 우세 중인 BA5 변이용 개량 백신 언제 국내에 들어오냐 아니겠습니까?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도입 시기를 전혀 좀 알 수가 없습니다. 오리무중인 상황인데요. 일단 네.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 2차 개량 백신 현재 미국에서만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이고 우리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사용 승인 신청조차 좀 현재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빠르면 9월 중, 그 다음 달 중에 미국에서 일단 사용 허가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이 지금 하루에 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초기 생산분을 대부분 미국이 가져갈 것으로 보여서 국내 이 BA5용 2차 개량 백신이 언제쯤 들어올지 또 얼마나 들어올지 대해서는 현재 정부도 입을 좀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문제는 이제 연말쯤 돼서 BA5가 아닌 다른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. 때문에 2차 개량 백신이 도입할 때쯤, 즉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됐을 때는 이미 다른 우세종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. 그때 가면 또 BA5용 개량 백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또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.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언제부터죠? 이게 이제 3일이죠. 다음 달 3일. 이제 당장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. 이번 주 토요일 자정부터 이제 입국 전 검사가 폐지가 되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제 항공편이나 배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시는 내국인, 외국인 모두 그동안 내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됩니다. 네. 정부는 또 오늘 추석 연휴 관련 방역 대책도 내놨는데요. 전국의 선별 진료소 600여 곳, 또 원스톱 진료기관 5,300여 곳을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. 네,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.